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팀 쿡이 최고 경영자 CEO를 맡은 이후에 애플이 빠르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또 자사주 매입도 스크린 확대도 없다라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고집은 다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빠르게 뛰었고요. 몸집이 7천억 달러가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 증시에서 처음입니다.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알리페이, 경쟁도 뜨거운데요.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손안의 결제가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했던 우리 경제, 2050년에는 17위로 밀릴 것이라고 한 컨설팅 업체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밀린다는 건데 우리도 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빠르게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진통 끝에 결정을 미뤘었죠.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연장에 찬성하는 측과 또 당장 안전을 위해서 폐기하자는 측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를 키웠던 것도 벤처 캐피탈, 벤처 투자 자금이었는데요. 이 샤오미폰을 키웠던 차이나 벤처 투자 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벤처 투자에 대한 경계도 없어진 것 같은데 과연 이 국내 벤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3부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요.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 증시는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84포인트. 0.51% 상승해서 1945.7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척하던 코스닥 오늘 다시 상승의 길을 들어섰는데요. 8.46포인트 1.43% 상승해서 601.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1074억, 기업도 650억원어치 주식을 사주면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주식을 사주는 좋은 수급 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개인은 팔았지만 기관 284억원 사면서 기관이 이끄는 코스닥의 상승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괜찮은 분위기인데 그냥 수급 여건이 가장 큰 변수인가요? 뭐 아무래도 수급이 좋아야 시장이 네. 움직이는 것도 탄력적인데 오늘은 뭐 전형적으로 수급이 좋은 모양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수급 장세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이런 장세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업종은 상당히 고르게 오른 편입니다. 네. 한 가지 좀 특이하다고 하면 그동안 유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 네.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왔던 정유화학 종목들 오늘 조금 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유가가 다시 한 3% 넘게 빠지다 보니까 여파로 보여지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 2.7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타 종목들도 한 2%대의 하락을 하면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그동안에 조금 좀 소외되었던 주식 네이버 네. 한 3.86% 오르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상승을 이끄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는 좀 고르게 오르면서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면 좀 괜찮다 싶기도 한데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나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잘 나갔다라는 표현을 네. 쓸 만한 게임주들은 조금 주춤해졌고요. 예. 반면에 그동안에 좀 모양새가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예. 그런 업종들, 뭐,
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생명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여전히 뭐 같은 화두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저기 코스닥에서 보면은 홈쇼핑주 같은 경우에도 꽤 계속 오르더라고요. 내수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홈쇼핑주들 그동안에 앞서서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네.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아. 올라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이 흔히 얘기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죠. 네. 이런 쪽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 홈쇼핑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점. 그렇군요. 그리고 충분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설이 다가오다 보니까 홈쇼핑이 네. 늘어날 거다라는 네. 뭐 그러한 일반적인 이유 이런 예.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오를 때 조금씩 그냥 더 붙여주는 이유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늘 추석 오고 늘설 오지만 네. 또 이때쯤 한번더 눈여겨보는 거 계절성이라고 하지만 네. 예, 뭐그 자체가 또 재료라고 한다면 뭐 오늘은 그런 이유를 대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 연휴가. 네. 이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증시 좀 변함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같아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외 변수, 계속 뭐 뉴스 들으시겠지만 그리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이런 쪽의 뉴스는 설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를 좀못 살게 굴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랑 상관이 없죠. 우리랑 상관이 없음에도 좋은 뉴스를 주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쉽다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환율이 의외로 좀 변동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다시 8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097원, 1100원 바짝 나가섰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쪽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불안하다. 이걸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좀설 이후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설 이후나 설 전이나 크게 시장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역동성이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건지 너무나 이 변동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상암동 CJ E&M 센터가 좀다 이렇게 문이 닫혔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 예, 오늘 뭔가 발표가 있었네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예. 각그 주요 이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 CJ E&M 센터에서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문화 콘텐츠를 창조 경제의 하나의 또 중요한 수단, 또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이 센터에 지금 문화창조 융합센터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네.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콘텐츠 창작이라든가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시내 그 관광공사 건물에도 연말쯤에 문화창조 벤처 단지라는 걸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콘텐츠 분야 여기는 뭐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련 신생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또이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요즘 이제 정부가 각 지방에 다니면서 그 창조경제 지원센터라는 걸각 기업들하고 손잡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제 좀 맥락이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주로 제조업 쪽이고요. 제조업이라든가 IT 기업 쪽이고 이번에 하는 데는 이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 뭐 아무래도 자금력도 영세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것을 실제 제품화 또 상용화할 수 네.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이 고양시에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 쪽이 되겠죠. 네. CJ 주도로 민간 컨소시엄이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가칭 K컬처 밸리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융복합 공연장도 하나 만들고요. 또 한류 콘텐츠 파크
또 한류 체험 공간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한 25조 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 또 1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 경제의 이 대표 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다른 산업에 어떤 하나의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21세기의 연금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요즘 그 문화와 상품의 결합어, 그러니까 문화를 상품화하는 컬처와 프로덕트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컬덕트라는 말이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컬덕트요. 예. 네. 이걸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일산에도 뭔가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 이제 CJ E&M 센터 내에서도 이런 문화 콘텐츠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벨트가 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위 한류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한류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네. 그냥 유명 아이돌 스타 몇 명 가지고 한류를 꾸려간다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죠. 지속성이 어렵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외국 문화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만의 어떤 아이디어, 그렇다고 무슨 한국 전통의 문화를 다시 살리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정부하고 기업들이 손잡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CJ가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라든지 뭐 좀 직간접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게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가면은 정말 다 선택진료가 의사밖에 없어서 울며 네.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이 대체로 예, 예. 나왔는데요. 네. 이 선택진료비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하시면 특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진은 말 그대로 좀 더 특별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좀 더 경험도 많고 의료기술도 뛰어나시고 한 이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특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병원 가면은 다 특진이지 않습니까? 전혀 강제 선택이에요. 강제 선택. 예. 예. 선택할래 선택할 여지도 없고 네. 특별하지도 않은 특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 이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거 아니냐. 네. 종합병원들이 돈벌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 특진비라는 것들도 결국 보험 재정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건복지부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이미 방침은 밝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선택진료 비용을 그 진료 항목별로 지금 기존에는 20에서 100%까지 선택진료비 특진료가 붙었는데, 특진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거를 15에서 50% 정도로 지금 낮추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이 특진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지금은 보통 80% 이사가 특진의사인데, 이거를 과목별로 한 30%대까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우리 의료보험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 가지가 이 선택 진료비, 간병비, 그다음에 상급병 진료비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상급병 진료 부분은 작년에 일부 보완이 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6인실까지만 일반 진료였는데 이제 그 5인실인가요? 거기까지도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바뀐 상태고, 특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가지고 왜냐하면 특진비는 전 보험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다 그게 그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이 간병비인데, 간병비는 워낙 문제 사실은 규모도 크고 이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단계적으로 지금 고쳐나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환자 의료 부담이 좀 줄어드는 쪽의 제도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특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나쁜 거는 꼭 다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 상품보다 조금 보험료가 낮은 실손보험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실손보험이라는 건 이제 의료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주는 네. 거죠. 국민건강보험 말고 개인이 들어가는 이제 의료보험입니다. 이게 그
의료비를 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결국 보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이제 이 고가의 의료 시설은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새로운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이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제 젊거나 건강해가지고 고가의 의료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보험료 인상에는 민감한 이런 네. 가입자들을 위해서 보장 범위를 줄이고 대신에 보험료도 낮춘 그런 실손 의료 보험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4월부터는 이 실손 의료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지금은 10%,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가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제 돈을 내고 나머진 보험으로 되는 거였는데 네. 이거를 20%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조금만 아파도 다 보험 청구를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의료비가 지급되는 시술 이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MRI라든가 예. 또 요즘 이제 로봇 시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보장하지 않되 보험료를 좀 낮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는 실손 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비싸겠죠. 평상시 내는 예. 대신 예. 이거 빼고 들겠다. 네. 그 경우에는 보험료도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건강 상태라든가 네. 미래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월성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1호기. 수명이 꽤 오래됐어요. 나이가 3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후된 설비를 폐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많이 연장을 해서 돌릴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지난번에 이뤄졌어야 되는데 못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이 노후 원전을 폐로를 해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연장 운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이 월성 1호기 운명에 대한 찬반 의견 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정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고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저희 SNS도 있습니다.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흥 백오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백오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김윤경의 생생 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더 운전할 것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루 앞둔 월성 원전 1호기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운전을 멈출 것이냐. 내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회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됩니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의견은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결론이 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쪽 다 똑같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부의 정범진 교수님 먼저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원자력공학부의 정범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월성 1호기 그 교수님이 쓰신 제 칼럼을 봤는데요. 네.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계속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계속 운전의 허가 여부 어떻게 될 걸로 보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사실상 기술적인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장이 되는 게요? 네. 아, 연장이 아니라 계속 운전?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계속 운전을 할 때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안전성이잖아요. 네. 이 안전성은 그러면 다 검증이 된 건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뭐 435기의 원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86기가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캔두 월성 1호기랑 똑같은 노형인 캔두 노형이 48기가 있는데 그 중에 12기가 이미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점점 더 가동을 오래 해가지고 운영 허가 기간이 이제 차게 되면은 계속 운전하는 기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운전이 기술적으로 이미 다 선진국에서 테스트를 거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새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성은 해외에서 검사한 기준만큼 네. 우리도 같은 기준 혹은 뭐 거의 근사한 기준으로 다 검증이 끝난 거가 맞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캔두라는 곳은 어떤 건가요? 원자로의 종류인데요. 네. 가압 경수로라는 원자로가 있고요. 네. 가압 중수로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냉각제나 감속제로 쓰고 있는 그 물이 중수이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수이냐 이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캔두형의 그 것들이 중수로인가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한 안전성들이 검토가 돼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우리도 계속 운전을 해도 된다는 거군요. 예예. 예. 네. 근데 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근데 시민단체에도 그렇고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 이분들 말씀하는 것들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토론회 같은 데 나와서도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답변을 못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 찾아보면은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규제기관에서 검토를 이미 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경남용기 안전 요건에 대한 R7 규정이 적용이 안 됐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R7이요? 예, R-7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찾아봤더니 R-7 규정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3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981년 이후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1981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이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현행 규정입니다. 네. 그럴 걸 가지고 현행 규정을 적용을 못했다. 최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월성에는 소급 적용을 할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래도 최신 규정을 적용하면 더 안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원래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건설할 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무슨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추락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위험도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위험도가 1000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하자 하는 네. 게 설계의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발전소를 그 1000분의 1이라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설계를 하고 건설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가동 원전이 늘어나니까 1000분의 1이지만 이게 10개가 되면 100분의 1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위험도의 총량을 1000분의 1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앞으로 짓는 거는 훨씬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 것들에 대해서 물론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나왔겠지만 그걸 갖다가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기술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혹시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안전성보다 경제성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는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근데 경제성도 따져보긴 해야 되잖아요. 안전성은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요건이고요. 네.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은 뭐 경제성이나 무엇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안전성은 무조건 요건이고요. 경제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보면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쓰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일단 더 쓸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허가 기간이라는 것이 나올 때 이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40년밖에 만족을 못한다 혹은 30년밖에 만족을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운영 허가 기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원의 독점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정치적 차원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고 그리고 40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하겠다.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애초에 40년을 결정할 당시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월성 1호기를 가동할수록 손해가 난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어요. 네.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월성 1호기가 사용후 해결료의 양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용후 해결료 처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득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운전을 하면 당연히 연료를 많이 썼으니까 네.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은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해체하는 비용은 30년 쓰고 해체하나 50년 쓰고 해체하나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쓰는 것이 손해이다. 이건 말할 수 없고요. 또 네. 하나는 작년 재작년에 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그 세원원 발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한 서너 기를 갖다 세워놨을 뿐인데 한전이 그 네. 원자력 값싼 원자력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비싼 그 가스 발전소를 공급하게 되면서 거의 1조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경제성에 있어서도 지금 그 주장들이 반대하는 주장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월성 1호기 그럼 내일은 좀 운명이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드시 저는 운영 허가가 계속 운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걸 정해졌을 때 네.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계속 운전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네. 네. 계속 운전이 되도록 결정이 나아야 된다고 네. 보시는 결론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과 얘기 나눴고요. 이어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 원전 설계를 하시는 기술자로 직접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기술 세부적인 얘기들도 잘 아실 텐데 월성 1호기는 어떻게 돼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정범진 교수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기술자 입장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발전소에 계속 운전이 됐든 수명 연장이 됐든 뭐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성이 네. 담보가 됐다면은요. 예예. 예, 예.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 의견이 네. 같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안전성은 담보가 돼 있나요? 월성 1호기가요?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됐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 예, 예. 그러면은 다른 거죠. 예. 정범진 교수님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안전성이 검토가 다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근거냐면 이제 발전소를 이제 계속 운전을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저도 계속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게 소급 적용이니 최신 규정이니 이게 아닙니다. 네. 말씀이냐면 발전소 인허가라는 거는 30년, 40년 이래 수년 기간 동안 정해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운전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인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호기에 적용된 건설 당시에 적용된 인허가 기준이 이게 계속 운전이 되면 그동안의 최신 기술 기준이나 연구개발 결과 그간의 네. 현행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이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현행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성 2호기에 적용이 안 됐던 새로운 규정인 R7을 포함한 네. 안전 기준이 월성 2, 3, 4호기 건설 때 적용됐거든요. 네. 그러면 현행 안전 기준은 가동 중인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된 R7 등 안전 기준이 현행 안전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월성 1호기에 적용이 안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정검진 교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건데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은 새롭게 네.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행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조 1항, 네. 그다음에 37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R7이라는 그러면은 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가 시험을 다 안 받은 건가요? 그것이 R7이 이제 2, 3, 4호기에 적용됐기 때문에 네. 2, 3, 4호기에서는 1호기에 없는 경남용기 R7이라는 것이 이제 원자로 경남 건물에 압력 경계에 대한 안전 기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R7을 적용하니까 월성 1호기에 없는 새로운 시설들이 설치가 됐어요. 2, 3, 4호기에만. 네. 그것이 경남용기 수문이고 주중기 격리밸브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설치됐는데요. 네. 그것이 1호기에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호기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있어야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고 계속 네. 운전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이 요건은 그렇죠. 충족이 돼야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산수원이나 네.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는 네.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없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이 없을 때 월성 2, 3, 4호기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네. 원하는 거는 최소한 현재 가동 중인 월성 2, 3, 4호기보다는 안전성을 확보를 해라. 네. 그 정도 수준은 안전성 확보를 해야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R-7이라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건물에 하나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진행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거는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공사는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계속 운전을 해라라고 결정이 난다면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한 계속 운전에 대한 기본 방침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좀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검토, 즉, 규제 기술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가 가동 중인데, 규제 검사, 독립적인 규제 검사 기술 인력이 네. 3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특히 이제 독일을 하나 더 예를 들면 독일은 19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또 폐쇄를 결정을 해서 네. 그쪽은 이제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래도 독립적으로 기술 검토를 하는 규제 검사 기술 인력이
2,000명에 육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500명밖에 안 돼요. 30기인데. 네. 이러니 500명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동을 멈추면 이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보고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자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죠? 그렇죠. 그제는 막 굉장히 풀렸네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은 작년 초보다는 확실히 풀렸고 어쨌든 간에 올 상반기는 뭐 분양시장도 그렇고 기준주택시장 특히 그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좀 가격도 일부 좀 상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다 근데 매매 중심의 그 기온이죠. 그렇죠, 그렇죠. 분양시장이 이제 시장을 좀 이끌면서 주택 시장 특히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재건축을 했던 단지들 일반 분양들이 굉장히 또 잘 됐어요. 분양가를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또 프리미엄이 또 붙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매매들도 많이 하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들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연애 때부터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부동산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나 교통. 예, 그래서 이게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광역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신도시에는 사실은 이제 전셋값이나 매매값이 좀 오르는 이유가 예를 들면 도심이라든지 강남권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외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라든지 상권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이 상당히 클 수가 있죠.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다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서울 도심하고 강남권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뭐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제 전셋값하고 집값이 상당히 이제 좀 올라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셀러맨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은 신규 상권이 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피스 임대가라든지 상가 임대를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도 그렇고 교통은 거의 제일 큰 변수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에 차이를 주는 것을 예로 좀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교통편이 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출퇴근 시장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것들을 많이 또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많이 준다고 영향을 준다고 하면 볼 수가 있죠. 지하철. 그렇죠. 이제 주로 지하철 고객이 이제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특히 이제 전셋값들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하철을 그 수도권 외곽에서 그 업무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이 밀집적인 도심권하고 강남권 등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 지역들에 상당히 좀 그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에 많이 영향을 주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GTX가 앞으로 이제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계획된 구간도 있는데 GTX는 이제 아주 광역적으로 도심하고 강남을, 도심하고 강남을 연결되는 이제 그 구간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제 GTX가 아마 이제 개통이 되면 상당히 시간 단축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아마 GTX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2단계를 다음 달인가요? 개통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3월 달에 개통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은 요 인근의 부동산들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통 구간이죠? 우선 1단계는 참고로 2009년 7월에 개통이 됐잖아요. 네. 2단계는 그 신논현, 그러니까 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언주역, 그 다음에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역 등 다섯 개 구간인데요. 네.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그 1단계 그 개통했던 구간도 김포공항에서 마곡, 여의도, 터미널 이렇게 이제 연결된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한다는 거는 저 김포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 구간을 이용하는데 더군다나 여기 이제 아까 여의도라든지 뭐 목동 쪽하고 강남권 연결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지금 요즘 그 노선을 한번 타보시면은 아마 지옥철이라 할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급행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 이제 노선이 또 이제 네. 그 개통이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건데 네.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선정릉역 주변 이제 분당선하고 환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예. 여기는 지금까지는 그 상권이 이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선정릉역이요. 예, 선정릉역이요. 예. 근데 신상권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봉은사역이 이제 코엑스 사거리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한국전력을 인수했잖아요. 아, 그 마이스 단지로 그렇죠, 맞추게 된 그쪽. 그렇죠. 지금도 뭐 유동인구가 엄청나서 붐비는데 이제 그 한국전력의 이제 대규모 마이스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업무시설이 밀집되면은 네.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지역은. 벌써요? 그렇죠. 예. 이 지역이 상당히 좀 호재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잠실 운동장까지 가잖아요. 네. 그 잠실 운동장 주변에는 이제 주거지역 밀집지역. 우리나라 그 전셋값하고 집값 그 중심이 이제 그쪽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그 2단계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이라는 게 지금 2호선에 있는 종합운동장인가요? 그렇죠. 환승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주거 밀집하고 그 상권이 확장되는 지역인데 또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전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아, 또 강남만 또 올라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 이제 지금 그 3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네. 3단계는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저 보훈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6년까지 개통 예정이고 또 4단계는 그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 1지구까지 연장 계획이 있고 노선이 이제 그 동서라인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남북보다는 동서라인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9호선을 지금 저 김포 신도시 사람들은 네. 그것까지 연장을 해줘라. 예.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컴플레인이라든지 뭐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뭐 지하철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김포 쪽에서 종합운동장 잠실 지역까지 오는데도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김포공항에서 막 급행 타면 뭐 40분 채 안 걸린다 그러니까 네. 뭐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이 2단계, 3단계 갈수록 인근 지역 부동산에는 다 그냥 호재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특히나 이 9호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상권 밀집 지역하고 업무 지역으로 하고 강남권을 이렇게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주거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의 그 임대가도 오를 거고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선정능력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엑스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권이 이쪽 그 삼성동 사거리만 못 하는데 요 역이 생기고 이제 그 저 한전 부지가 개발이 되면 그 주변이 그 상권이 굉장히 확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면은 저 역 주변만 되다가 계속 상권이 이렇게 가로수길 가면은 지금 그 저 세로수길까지 생길 정도로 상권이 네. 상권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 확장성이 굉장히 그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 대지 한 100평 내외짜리 그 소규모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그 찾고 있고 실제로 네. 그 투자성이 굉장히 높죠. 그거는 이제 임대료도 많이 올립니다만은 그 땅값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런 상품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부동산이 오르는 데 있어서 9호선이라든지 이렇게 대중교통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 호재는 아닌 것이 어떤 지역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은 좀 소외되기도 하잖아요. 그 가르는 게 어떤 점일까요? 여기 이제 지하철 계획이 특히나 그 지하철이 이제 집값이라든지 땅값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계획이 발표가 되면 호재가 이미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아. 특히나 이게 교통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통 계획 발표 때 한번 오르고. 지금처럼 이제 그 개통 때 크게 두 번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개통 호재에 대해서 집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 9호선은 이미 개통 후광역과 그러니까 1단계가 워낙 지금 저 사람들도 많이 그 유동 그 인구도 많고 그 좋은 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9호선 그 후광역권은 많이 반영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개통 호재보다는 예. 신설될 역 주변에 뭐가 생기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 봉은사역의 한전부지 개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있는 지역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5, 4, 3, 2, 1.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 헛. 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해도 겁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근데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더 긴장이 됩니다. 우리 벤처,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데 중국 벤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3부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벤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되는데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